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김종필의 대역 황태성이 서울에 머물던 약 50일간 그의 측근에서 행동을 거의 같이 한 사람은 동양 친지의 아들 김민아와 조카 사위 권씨였다. 몇 년 전 기자에게 증언을 해준 권씨는 처외 삼촌이던 황태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황태성은 권씨에게 6월 30일쯤 남쪽의 국제문화교류협회라는 단체명으로 이 모란자가 북한에 들어와 서부전선에서 연관급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을 제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증언했다. 황은 남쪽에서 교섭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고 북한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로 토의를 여러 번 거쳤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권 씨의 증언. 외삼촌은 이런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때까지 상호 비방만을 계속하던 남북관계를 종식시키고 이산가족도 만나게 하기 위해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며 먼저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고 했습니다. 난파되기 전 외삼촌은 북한 당국의 이 방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자신이 자진해서 남한으로 나가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 김민아는 그런 외삼촌의 말에 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열쇠였습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열쇠였지만 사회가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침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에 관한 논의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권 씨는 황태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외삼촌,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혁명정부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일 얘기만 나와도 용공으로 물리고 생명도 위험하게 됩니다. 황태성은 조카 사위의 반대에 이렇게 응수했다. 이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민족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게 연락이 닿기를 기다리면서도 두 사람은 틈만 나면 황태성을 설득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게다가 왕학수 교수를 통해서 김 부장 쪽으로 연락을 취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김민아는 참으로 이상했다 라고 회고한다. 간첩으로 몰아 잡으러 오든지 그게 아니면 밀사대접을 하여 모셔가야 하는데 도통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왕 교수를 다시 찾아가니 그도 의아해하면서 김종필 부장의 직통 전화번호까지 적어주기도 했다. 그러나 통화도 되지 않았다. 이 무렵 김종필 부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대만의 쌍십절 행사에 참석한 뒤 10월 14일 귀국한다. 아무런 소득이 없자 황태성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조카 딸과 그녀의 남편 권 씨 편으로 구미에 살고 있던 박상희의 처 조기분에게 편지를 써 보내기로 한 것이다.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의 장모가 움직이면 일이 성사될 것으로 믿었던 황태성은 권, 임, 부부를 앉혀놓고 자신과 조기분 여사와의 관계 그리고 김종필과의 관계를 설명해 나갔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 구미로 내려가 조 여사에게 전해주고 가능한 한 모시고 올라오너라 라고 했다. 함께 올라올 수 없다면 회답을 받아와야 합니까? 회답은 필요 없다. 편지를 받아보고 나면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한 가지 당부할 것은 반드시 본인에게 편지를 전해주라는 점이다. 두 사람이 다음날 열차편으로 구미로 내려가 편지를 전해줬다. 최근 기자를 만난 권 씨는 당시 편지를 받아본 조기분이 자신들을 향해 시국이 이런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나. 두 사람은 즉시 돌아가주게 라고 매정하게 말했다고 한다. 권 씨 부부는 조 여사에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전해주십시오 라며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도남동 집 주소를 적어주고는 서울로 올라왔다. 이날 구미에서 권 씨 부부를 돌려보낸 조기분의 심정은 그녀의 친척 조길수로부터 들을 수 있다. 조길수는 조기분의 조카로 박상희와 결혼할 때 화동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이 무렵에는 이웃에 살고 있었다. 조기분은 권 씨 부부가 떠나자 그 길로 조카 조길수를 찾아가 놀란 심정을 털어놨다. 아이고 웃잡고 황태성이가 왔단다. 웃잡고 조기분의 담배 피우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권 씨는 아마도 그날 저녁으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위 김종필을 만났겠죠. 이 사건 이후로 조기분 씨는 우리에게 못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라고 말했다. 편지 사건으로부터 또다시 일주일가량 지났다. 그때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자 권 씨는 황태성에게 외삼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아예 다시 올라가시죠. 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 무렵 권 씨는 김민아의 집에서 황태성과 침식을 거의 함께하고 있었다. 이 일주일간의 공백에 대해 권 씨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했다. 조기분 씨가 김종필 씨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김종필 씨는 박정희 의장에게 전달한 뒤 방침을 받았겠죠. 그리고 수사관을 경북 상주로 보내 제 아내의 집을 찾아가 황태성과의 관계를 역추적하다가 저의 존재를 파악한 듯 싶습니다. 1961년 10월 20일 아침 김민아의 집에 지프 한 대가 멈춰섰다. 세 명의 사나이가 대문을 두드렸다. 김민아가 나가보니 권 씨의 집 주소를 묻는 것이었다. 김민아가 다시 들어와 권 씨에게 밖에서 누가 왔는데 라고 했다. 권 씨가 나가보니 권 모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데 김민아가 그러지 말고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라며 종로 종각 뒷골목에 금란다방에서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수사관들을 돌려보낸 김민아와 권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황태성과 마주 앉았다. 권 씨가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예 돌아가십시오. 이 일은 애당초 안 될 일이었습니다. 황태성은 요지부동이 되어 이런 말을 했다. 오늘 가서 만나보고 확실히 김종필이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게. 조카 사위 권 씨가 박정희 의장과의 접촉은 위험하다고 설득해도 황태성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권 씨는 사생관이 확실한 인물이어서 태도를 바꾸기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그날 오후 2시 종로의 금란다방으로 김민아와 함께 나갔다. 먼저 나와 기다리던 3명의 수사관들에게 김민아가 신분증을 역인했다. 수사관이 꺼내 보여준 신분증은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의 직함과 이름을 타자로 친 뒤 도장을 찍어 만든 것으로 중앙정보부 요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였다. 이들은 광교부근의 중앙정보부 3국으로 자리를 옮긴 뒤 황태성의 소재를 가르쳐주고 그간의 일들을 고스란히 털어놨다. 김민아와 권 씨는 이날 밤 귀가했다. 이날 저녁 수사관들은 흑석동의 김민아 집으로 차를 몰고 다시 갔다. 황태성은 자청해서 따라 나섰다. 황태성이 연행된 곳은 동대문 서울운동장 맞은편 고향군청 자리에 중정 3국 3과 분실로 김모 과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로 잠입한 지 50일 만이었다. 황태성은 김 과장에게 자신의 월북 전후 행적에 대해서 소상히 털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난파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한사코 박정희 의장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입을 열 수 없다고 버텼다. 박 의장을 만나 뭘 하려고 하쇼? 하여간 박 의장을 만나게 해주쇼. 정 어렵다면 김종필 정보부장이라도 만나게 해주시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종필 전 총리는 황태성 사건과 관련해 이런 증언을 했다. 황태성이 남한에 들어온 후 처음에는 선산에서 수소문해 자기 조카 딸이 사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딸이 우리 장모한테 자기가 찾아왔다는 전가를 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장모가 놀라서 나한테 소위 신고를 한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우리 처가 동네에서 가깝게 살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알아보니 박 대통령하고 같이 크고 나이는 좀 더 많고 그러나 퍽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방 후 좌경에서 월북한 후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난 그 신고를 받자마자 비상을 걸어서 빨리 잡으라고 지시했죠. 결국 황태성이 흑석동의 김민아 집에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나를 만나서 넘어온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더란 겁니다. 나는 간첩으로 내려온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온 사람이니 간첩 취급 말라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 무슨 계략을 꾸밀지 모르니까 난 안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K씨의 얼굴이 언뜻 보면 나와 비슷해서 K씨에게 당신이 나를 사칭하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죠. 황태성이야 내 얼굴을 본 일도 없고 혹 사진을 봤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비슷한 얼굴을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K씨가 나를 사칭하고 황태성을 만나보니 또 같은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간첩으로 내려온 게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니 최고의 박이장을 만나게 해달라. 일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한번 만나서 얘기나 하게 해달라. 이러더랍니다. 그때까지 나는 박이장께 보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그분이 그런 일로 오해를 사고 있었는데 잘못했다가는 심적 피해가 클까봐 걱정스러워 내 손에서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태성이가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한 번은 박의장께 가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황태성이라고 잘 아십니까? 박 대통령이 한참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놈을 어떻게 아나 이러세요. 잡아놨습니다. 어떻게 잡았어? 그래 내가 그동안 얘기를 쭉 했죠. 그랬더니 그래 뭔 얘기를 해 하고 물으시게 만나 뵙자입니다 했더니 이러십디다. 내가 알지만 만날 수 있나? 만나서 되는 일도 아니고 그래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나? 제게 맡기십시오.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자기는 뭐라고 하든지 법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중정의 김 과장은 치안국 소속으로 중정에 파견 나왔던 박모 경감을 불렀다. 김 과장은 순진한 이상을 갖고 있던 박 경감을 김종필 부장의 대역으로 삼아 황태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10월 22일 오후 2시 황태성은 반도호텔 7층 735호실로 호송됐다. 황태성은 김종필 정보부장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잠시 후 신사복 차림에 검은 안경을 쓴 사나이가 여러 수사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반도호텔로 들어섰다. 박경감이었다. 7층 복도에는 방문마다 수사관들이 서 있다가 가짜 김종필 정보부장이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경례를 했다. 호의하던 한 수사관이 735호실 문을 열었다. 거침없이 방에 들어서는 박경감. 가짜 김종필에게 그의 상관이던 김과장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절을 했다. 박경감이 보니 의자에 앉아있던 초로의 신사가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다란 것이다.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선생이 나에게 하시고 싶다는 말을 다 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곧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내가 참석해야만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 과장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십시오. 김 과장은 내가 가장 신임 많은 사람입니다. 기탄 없이 아무 말씀이고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박경감은 황태성이 뭐라 입을 열 기회도 주지 않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황태성은 이때 박경감을 김종필로 인정한 것 같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던 박경감의 얼굴과 이북에서 자료사진을 통해 보았을 김종필의 얼굴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짜 김종필이 자리를 뜨자 황태성은 김과장에게 자신이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잠입해 들어오게 된 목적에 대해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가 했던 말은 참고인으로 따라왔던 김민아와 황태성의 조카 사위 권씨가 진술했던 것과 차이가 없었다. 수사당국은 황태성을 연행한 지 4일째 되던 10월 24일 김민아와 권씨를 구속했다. 간첩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였다. 그 일주일 전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하던 아내를 둔 채 구속돼야 했던 김민아는 수사관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황태성 씨 본인이 정보 수집을 하지도 않았고 신분도 밝혔는데 어째서 간첩입니까? 그리고 제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만 신고입니까? 정보부장에게 알리려 했던 것은 신고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그러나 요지부동이었다. 이들은 그해 11월 말까지 취조를 받고 12월 초 육군 고등군법회의로 송치되면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다.